유명 속담 분석 60.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속담의 의미와 기원. 의미. 이 속담은 이미 일이 잘못된 후에야 뒤늦게 수습하려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입니다. 기원. 이 속담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농경사회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옛날에는 소가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수레를 끌 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만약 소를 잃어버린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소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이미 늦은 일입니다. 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들었어야 했던 것이죠. 속담이 주는 교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 약방문은 소용없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비슷한 의미의 속담. 망양보레. 양을 잃고 나서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오늘날에도 여러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망치고 나서야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학생,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회사 등을 비판할 때 이 속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담의 활용 사례. 1. 학생. 지난 중간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이번 기말고사는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공부를 게을리하다 시험 직전에야 벼락치기를 합니다. 이때 친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 평소에 꾸준히 했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했던 탓에 발표는 실패로 돌아가고 회사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뒤늦게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했어야 했다. 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3. 운동선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훈련 중 부상을 당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몸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뒤늦게 재활치료에 전념하지만 이미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 안타깝다. 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4. 정치. 정부의 정책 실패로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문제 해결에 나서지만 이미 국민들의 불신은 커진 상태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정부는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 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5. 일상생활.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늦은 이유를 묻자 늦잠을 잤다고 변명합니다. 이에 친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해서 시간을 지키도록 해. 라고 잔소리합니다.